유라한 유자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알파벳에서 공룡으로 그리고 공룡에서 로봇까지 합체 가능한 다이노테라 알파벳 변신 로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유라가 알파벳 로봇 그리고 숫자 로봇을 변신시켜 봤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대요. 그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렇게 A, B, C, D, E, F, G 공룡 카드 로봇의 머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알파벳 A가 어떤 공룡인지 변신시켜 볼까요? 초록색인 거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왠지 이 모양이 꼬리일 것 같은데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먼저 이렇게 등을 열어주고요. 어! 거대한 꼬리가 여기 있었어요. 이게 꼬리인데 얼굴이 앞으로 쏙 나오고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공룡이에요. 그리고 등이 뾰족뾰족한 거 보니까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내려주세요. 여기 홈에 맞춰서 끼우면 아! 누군지 알았다! 뾰족뾰족한 골판을 가지고 있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우와, A는 스테고사우루스였어. 스테고사우루스는 지붕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등에는 거대한 골판이 줄지어 있고 뿌리 쪽에는 뾰족한 골침이 달려있어 포식자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이죠? 유라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기도 합니다. 알파벳 A는 스테고사우루스. 알파벳 B는 누굴까요? 아무리 봐도 도통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앞다리인 것 같아요. 다리가 왠지 좀 길어 보이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닐까요? 이번엔 B를 한번 맞춰볼게요. 유라 예상대로 앞다리가 조금 긴 것 같아요. 긴 앞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뒷다리는 훨씬 길어요. 서 있는 공룡 같은데? 왠지 브라키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꼬리가 밑에 이렇게 길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얼굴이 나와요. 얼굴을 보면 어떤 공룡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룡은 목이 긴가요? 어때요 친구들? 목이 길어 보이나요? 이 서 있는 공룡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래요. 뭔가 노란색이어서 예상을 깨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공룡이 나왔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요, 폭군 도마뱀 왕이라는 뜻으로 티라노사우루스 중에서 제일 큰 공룡이래요. 알파벳 B의 정체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였습니다.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C는 누굴까?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테고가 나왔으니까 트리케라톱스? 맞출 수 있을까요? 왠지 오늘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다 트리케라톱스 아닌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약간 감이 옵니다. 짜잔, 위에 뭔가 붙어있는 날개같이 생긴 것부터 올려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갈라서면은 여기에서 역시 꼬리와 얼굴이 나오는데요. 얼굴은 잡아당겨줘야 돼요. 얼굴을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거 프테라노돈 아니야? 근데 프테라노돈치고 날개가 좀 작은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여기 앞부분이 날개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앞다리처럼 나와 있고요. 프테라노돈을 닮긴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공룡인지 자신이 없어요. 알파벳 C인 공룡을 친구들! 프테라노돈이 아니었고요. 바로 파라사우루루푸스였어요. 유라가 얼굴만 보고서 착각을 했습니다. 파라사우루루푸스는 초식 공룡이었고요. 벼슬 이용해서 우렁찬 긴 소리를 내서 동료를 부르거나 위험을 알리기도 했대요. 왜 이렇게 날개가 작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앞다리였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의 공룡을 만나봤고요. 이제 알파벳 D 한번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다 틀렸어요. 이번엔 예언하지 않겠어요. 넌 누구냐? 알파벳 D는 이렇게 처음에 반을 나눠줍니다.
왠지 브라키오 같은데? 짜라잔! 알파벳 D의 정체는? 어? 브라키오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브라키오가? 브론토사우루스였습니다. 브론토사우루스는요, 초식공룡으로 천둥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몸무게가 3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 대단한 공룡인데요? 브론토사우루스. 미안해,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을게. 이번엔 그럼 알파벳 E를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라가 하나도 못 맞췄는데요. 얜 누군지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진 꼬리가 나오면은 변신 끝! E는 바로 안킬로사우루스였는데요. 안킬로사우루스 역시 초식공룡이고요. 갑옷과 같은 등껍질과 꼬리에 있는 곰봉으로 육식공룡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귀여운 안킬로까지 만나봤고요. 나머지 두 공룡은 누구일까요? F인데요. 어?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는데 어떤 공룡이지? 여기가 이렇게 열리고요. 어? 이 발톱이 누구와 닮은 것 같은데. 어! 파라사우룰루푸스와 헷갈렸던 공룡입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프테라노돈이에요. 벌써 변신을 끝냈는데요. 우와,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프테라노돈도 어떤 공룡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프테라노돈은 가장 유명한 인룡으로 주로 해안가 절벽에서 서식했으며 주식은 물고기와 해양 생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룡! 친구들 누군지 감이 오나요? 멋있는 세 개의 뿔을 가진 공룡입니다. 트리케라톱스 변신 완료! 우와, 멋있는 뿔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공룡인데요.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으로 세 개의 뿔이 있는 얼굴이라는 뜻으로 목 부분에는 뼈로 이루어진 프릴이 있대요. 우와, 이렇게 이제 알파벳 A부터 G까지 모두 변신을 했는데요. 스테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파라사우룰루푸스, 브론토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로 모두 변신했어요. 어?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남아있다는 거는 뭔가 더 변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럼 이번에는 A부터 G까지 알파벳 공룡을 로봇으로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그럼 알파벳 A부터 G까지 중에서 A, B, C, D가 AD봇으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이 B가 몸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리 부분을 펼쳐지고요. 이 십자가 부분에 로봇의 머리를 껴줍니다. 여기에 팔을 만들어줄 건데요. 귀를 반으로 나눠서 귀로 접어준 다음에 공룡의 발톱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팔에 연결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만들어주고요. 팔을 그리고 다리를 각각 만들어줄 건데요. A 부분에서 이렇게 몸통에서 발바닥을 보면 이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A를 껴주고요. 살짝 빼서 D를 껴주면 AD봇 완성! 우와, 절묘하게 이렇게 ABCD가 모여서 로봇의 형태로 변신했어요. 각 양팔은 D, 그리고 A와 C가 만나서 AD봇으로 변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EFG도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로봇으로 변신시켜 볼까요? 그럼 이어서 EG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와라 EFG! 짠! 나왔습니다 EFG! 먼저 이렇게 안킬로의 등을 접어주고요. 고개를 돌려주면 얼굴이 나옵니다. 팔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G가 하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펼쳐서 양 옆으로 보내주세요. 마찬가지로 돌려서 양 옆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홈에 맞춰서 껴주기만 하면 돼요. 벌써 로봇의 상황
꽃마체가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푸테라나돈의 날개까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변신을 시켜서 이 상태로 이 홈 부분을 안킬로의 등 부분에 합체시켜주면 멋진 이지봇 완성! 에이디봇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에이디봇은 몸통 그리고 팔, 다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반면에 이지봇은 몸통과 하체 그리고 날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혹시 너희들 7단어체도 가능해? 유라가 원한다면 다음에 한번 노력해볼게. 우리 말고도 다른 알파벳 로봇들이 많거든. 진짜? 그럼 나 기대하고 있는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공룡이랑 로봇으로 변신도 하고 알파벳도 익힐 수 있는 다이노테라 알파벳 변신 로봇. 유라 마음에 쏙! 우리 친구들도 정말 마음에 들었죠?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종이비